번째로 원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원주 용수골에는 양귀비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올해 양귀비들이 개화가 조금 늦어서 이제서야 정말 만개한 양귀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정말 빨간 양귀비들과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주말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귀비 축제는 6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개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귀비뿐만 아니라 청보리와 다른 꽃들도 함께 볼 수가 있어서 그 전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기 때문에 원주에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피었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 주에 꼭 원주 용수골에 방문하셔서 양귀비를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꼭 방문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앞선 원주 양귀비 축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이 양구의 8호 꽃섬은 방문객이 정말 없이 오롯이 조용하게 양귀비를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또 양귀비와 유채꽃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이 양구의 주변 풍경까지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환상적인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8호 꽃섬은 정말 여유롭게 휴식하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곳인데요. 제가 갔던 날에는 뭉게구름까지 떠다녀서 와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또 양구 8호 꽃섬에서 이 물길을 8호를 건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을 걷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와서 날씨가 좋다면 여기까지 한번 꼭 걸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까지 솔직히 조금 거리는 있긴 하지만 조용하고 오롯이 즐기기에는 지금 이곳만한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운 풍경에 거기에 더 아름다운 꽃들까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 이 양구 8호 꽃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낭만적인 바닷가인 사근진 해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사근진 해변 근처에는 유채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사실 만개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닷가 옆에 유채꽃이 심어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리고 사근진 해변은 이 파스텔톤의 방파제를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전망대까지 걸어가는데 이 파스텔톤의 방파제가 너무나도 색깔이 매력적이었고 또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근진 해변의 이 파스텔톤 바다는 SNS에서도 굉장히 핫할 만큼 포토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 매력적이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갈까 항상 바다를 찾곤 하는데 이 사근진 해변도 꼭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근진 해변 주변에는 꽃들을 심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릉에 가실 일이 있으면 사근진 해변에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삼척에는 장미가 지금 한창인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미들이 정말 넓은 곳에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미 터널에 있는 장미들이 정말 만개여서 와 감탄사가 쏟아질 정도로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장미들도 볼 수가 있어서 이 마지막 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삼척의 장미공원이었습니다. 이제 장미는 만개를 지나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공원 위쪽에 걷는 길에도 장미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주차장 초입에서 장미를 즐기는 것보다 끝쪽으로 가시면 확실히 방문객이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가셔서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으로 즐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쪽 장미 터널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진 찍기는 훨씬 좋았습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가실지 고민된다면 삼척 장미공원을 꼭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시에 숨겨진 금계곡 명소로 찾아가 보겠는데요. 바로 부곡 돌담마을 해암숲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동해시의 금계곡 명소는 현지인도 잘 모를 만큼 정말 숨겨진 금계곡 명소인데요. 정말 넓은 부지에 금계곡이 가득 심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밀도는 군데군데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금계곡을 심지어 나 혼자 거의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금계곡들이 빨리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금계곡을 즐기고 싶다면 조금은 빨리 방문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름다운 명소를 오롯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초록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수타사에서도 작약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불도화가 명소이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생태숲에서는 초록초록한 매력을 가득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프레쉬한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힐링되는 것을 느꼈는데요. 초록초록한 프레쉬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수타사 생태숲을 추천해 보겠고요. 또한 수타사 앞쪽으로 조금만 나가다 보면 그래도 작약을 가득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작약을 만약 못 보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가 이 수타사에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것까지 너무나도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약 볼 수 있는 찬스를 꼭 한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숲도 한 곳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척야산 수목원에 가시면 정말 조용하게 이 프레쉬한 기분을 가득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숲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척야산 수목원까지 제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